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에 나와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맞았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량이 백화원 영빈관에 곧 도착할 모습입니다. 지금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광호 기자, 이 백화원 영빈관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로 쓰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마치고 지금 이동을 거의 마친 모습인데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지금 저 영빈관이 숙소거든요. 네. 그래서 숙소에서 아마 짐을 풀고 오찬 장소로 예정되어 있는 옥류관으로 곧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정상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진행한 뒤에는 곧바로 첫 번째 정상회담으로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지난 두 번 회담에서 그러니까 2000년과 2007년에 열렸던 평양회담에서는 첫 공식회담이 모두 둘째 날 이루어졌던 것과는 좀 다른 대목인데요. 그리고 오후 환영예술공연 등 행사로 첫날을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정 어떻게 지금 뭐 잠깐 간략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김 기자. 네, 그렇게 해서 뭐 죄송합니다. 지금 예,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뒷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광호 기자 계속해 주시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첫날 일정까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역시 정상회담이 이어지는데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공동 기자회견 형식의 합의 내용 발표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회담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회담이 원만하게 끝난다면 문 대통령은 오찬 이후에 평양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둘째 날 일정 역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오전에 문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와 프레스센터가 있는 동대문구 DDP에서 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뭐 속보 자막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남북 정상이 이제 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백화원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호 기자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이제 내일 정상회담이 잘 끝난다면 내일 당장 뭐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의 모든 결과가 내일 나올 가능성도 그렇군요.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라 해도 이번 회담은 역시 비핵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판문점 회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뭐 비핵화라는 단어가 간신히 합의문에 들어간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그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북한이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 목록을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핵화 시간표를 남북 양국이 협의해서 발표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번에 적절한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뉴욕이 남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 또 다른 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모든 차원에서 공란이라면서 모든 높은 기대감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광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핵화와 맞물린 북미 관계, 여기에 이제 미국과 유엔이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도 주요 이슈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문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한 이후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협력 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살아있는 이 조건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윤 수석이 꺼냈고요. 또 이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공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변화 역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새로운 조건이 아마도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번 논의 대상이죠. 네, 실질적인 진전이 상당히 유력하게 전망되는 분야가 바로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인데요.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서 실제 5월부터는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중지되기도 했죠.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당사국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추가적인 군사 긴장 완화 조치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병력과 무기가 몰려있는 휴전선분근 비무장지대에서 일정 수준의 병력 감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간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던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